217페이지. 당신은 주원하고 동산하고 동산 엔지 왔다는 건 동명사를 목적 취하는 거야. 동명사를 목적 취하는 건 like죠. 그 다음에 mind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용상 너는 꺼리냐? Would you mind? TV 끄는 것을 물론 꺼리지 않습니다. 꺼리지 않습니다. Of course not. 또는 certainly not. Certainly not. 뭐 이런 것들이죠. 다음이요. 그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잘합니다. 뭔말이 능숙하다고 비굴되시죠. 끝날 때 전체로 끝납니다. 전체로 끝나면 동명사가 와야죠. 노래하고 singing and dancing이겠죠. singing and dancing. singing and dancing. 잘 들어요, 그냥. 비교대수는 전체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 Be used to ing가 뭐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죠? 나는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 Getting up이죠, getting up. Be used to 뭐라고요? ing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얘기고요. Forget은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을 취합니다. 근데 투부정사가 오면 미래음이, 동명사가 오면 과거음이. 나는 숙제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했단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아직 못했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의미입니다. To do. 나는 잊었다. 숙제하는 것을. 투부정사 미래형입니다. 아직 안한 겁니다. 다음이요. 나의 배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Run out 뭐야? 부족하다 이런 얘기야. 부족하다. 부족해지고 있다. 진행형. 진행형은, 진행형의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현재 분사에 해당된다고요. 뭐에 해당된다? 현재 분사. 나의 목표는 주어진 일, given task. 주어진 일을 끝내는 것이다. 뭐가 나의 목표가? 부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도 있고, 형사도 있는데, 주어부호가 같아요. 나의 목표와 주어진 일을 끝내는 것 같으면 이 보호를 명사 추가합니다.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죠. Her recent hope. 그녀의 최근의 희망은 유럽을 여행하는 것이다. 주어 보호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사죠. 동명사. 그의 나쁜 습관은 손톱을 깨무는 것이다. 그의 나쁜 습관과 손톱 깨무는 것 같죠. 주어가 같으면 명사치고 동명사입니다. 핵심은 키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너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너의 말을 지킨다는 얘기는 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 핵심과 너의 약속을 지키는 것 같죠? 그러면 명사치고이니까 동명사. 필기하고 있나요? 필기 안 하고 있죠? 역시 빠가죠? 꼭 시켜야 합니다. 빠가요. 다음이요. 나는 try ing는 시도하다야. 나는 피아노를 혼자서 by myself 혼자서 옮기는 것을 시도했다. 옮겨봤다. 맞습니다. try처럼 노력하다고요. Daniel은 멈췄다. 친구와 말하기 위해서 멈췄다. 동사급이 주니까 부사입니다. 부사준용법에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목적. 부사니까 수식어에 있으나 마나 이런 식입니다. 너는 기억하니 편지를 미스터 왓슨에게 오늘 보내야 하는 것을. 아직 보냈어 안 보냈어? 미래음입니다. 미래음이니까 to send입니다. 다음이요. 그녀는 조부모님 찾아뵙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잊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하는 것을. 아직 방문 안 했죠. 미래음이 맞습니다. 아빠는 멈췄다. 술 마시는 것을. 스탑은 동명사를 목적어하죠. 즉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술 마시는 걸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What do you usually do? 너는 보통 뭐 하니? 주말마다. 매번 나는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것을 즐긴다.
그냥 have an ing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뭐뭐을 즐기다. have an ing가 뭐라고? 뭐뭐을 즐기다.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것을 즐긴다. 싫증나다. be tired 뭐가 뭐야? 싫증나다. 이때 of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오는 거 맞죠? 나는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게 싫증난다. spend 시간 ing. 나는 유튜브 동영상 보는데 시간을 보낸다. 맞죠? 어색한 거? 아, 내용이죠, 내용. 문법은 틀린 게 없고요. 내용이 다른 거 4번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뭐 하냐 했더니 실증난다 이야기는 내용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문법이 아니고 내용상 틀린 겁니다. 아, dislike는 얘도 싫어하던데, 이 hate은 둘 다, 얘도 싫어하다고요? dislike도 싫어하던데, hate은 둘다 목적어치 하거든요? 동명사, 투부정사. dislike는 동명사만 목적어치예요. 뭐만 목적어치? 동명사.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 의해 interrupt가 방해하던데, 수동태니까 방해 되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빙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빙. dislike는 뭐를 목적어치한다고요? 동명사를 목적어치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에 의해 방해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야, 방해되어지는 것이야.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I dislike interrupt가 뭐라고? 방해하다. interrupting people 하면 이거 능동이야. 이건 뭐야? 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이거는 방해하는 거야, 방해되는 거야. 방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해가? 다음이요. 잊지 마. 걔에게 먹이 주는 것을. 아직 줬어, 안 줬어? 안 줬으니까 미래음이지. 미래음일 때는 to feed라고. 뭐라고? to feed. 방과 후에 내일. 이해했습니까? 다음이요. 난 태어났다. 1974년에. 나도 그런데. 맞고요. 아빠는 조언한다. 아빠가 33세인데 왜 S를 안 붙였을까요? 내가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미술을 이번 학기에 듣는 것을. 이 테이크가 수업을 받는 걸 얘기해요. 어드바이즈는 뭐야? 투부정사를 목적보좌에 투부정사 하는 거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목적보좌에 투부정사 하는 거 빨리 외워야 돼요. 목적보좌에 투부정사 동사가 어드바이즈 말고 뭐가 있어? tell. 말하다. ask 요청하다. allow 허락하다. want 원하다. cause 이야기하다. lead 이끌다. 또 뭐가 있을까? 강요하다, force. 또, 명령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그다음에 동기부여하다, motivate. 요구하다, require. 하기하다, drive. 운전하다가 아니에요, drive. 하기하다, invite. 유도하다. invite 유도하다, drive 하기하다, move도 있어, move. move도 하기하다요. 이것도 하기하다. 다 목적보좌의 투부정사입니다. 당신은 꺼리냐? 내 차를 여기에 주차하는 것을. 여기는 이좀 잘못됐어요, 책이. 여기 my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너는 꺼리냐? 내가 내 차를 주차하는 거야. 그죠? 마이가 없으면 너는 꺼냐 네가 내차 주차하는 것을 여기에 이게 내용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의미상이 좋아. 마이가 있어야 돼. 너는 꺼냐 내가 내차 여기 주차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냥 알아서 썼으니까 넘어가고요. 야, 이게 틀렸죠. S 없어서. 너는 꺼냐 차를 주차하는 것. 그녀는
자라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다. 이거 부사정용법의 결과입니다. 뭐뭐해서 결국 뭐뭐하다. 맞죠? 나는 맞아요. 맞고요. 나는 샀다. 세 개의 비누를 어디에서? 아마 비누 못셀 거예요, 아마. 세 덩어리의 비누 이렇게 세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마인드는 동명상복 주차한다고. 너 꺼리냐? 차, 내차 여기 주차하는 거. 그럼 이건 좀 어색해. 아무튼, 근데 맞다고 해. 문법적으로 따지면, 너는 꺼리냐? 네가 내차 여기 주차하는 거야. 여기 의미상주어가 유어라고. 뭐라고? 너는 꺼리냐? 네가 내차 여기 주차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좀 이상하지만. 문법적으로 맞은 거라고. 틀린 거는, 비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가 3차 안 쓰니까 어드바이즈에다가 어드바이즈에서 붙여야 되고 비누는 셀 수가 없으니까 three 세 조각 pieces of soap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야 된다고 A C P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이요. 안녕 다이애나. 오, 탐. 나는 뭐뭐를 학습고지 한다. Look for 2죠. Look for 2A, 2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가 와야 됩니다. 전치사라면 동명사가 와야죠. 나는 너를 보는 것을 학습고대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다음이요. 1시간 반. 야, promise는 투부정사목 주차죠. My dad promised to. 주기로 약속했어. 나에게 약간의 용돈을 pocket money. 만일 내가 약간의 일을 한다면 그를 위해 차를 닦는 것에 대해서 이 for가 전치사니까 뭐뭐에 대해 동명사가 와야죠. 워싱이죠. 차를 닦는 것에 대해 그는 나에게 3,000원을 줄 거야. 또 나무를 심다, 플랜트가 심다인데 동사가 올수 없습니다. 전치사라면 동명사가 와야죠.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나는 5,000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용돈을 받게 될 거야. 약간의 truth, 허드렛 일을 집 주변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doing이죠. by ing는 뭐야? 뭐만 함으로써죠? 약간의 허드렛 일을 함으로써. truth가 뭐야? 허드렛 일이야, 허드렛 일. 자, 미란다는 매우 바빠. 관용적으로 쓰죠. be busy ing입니다. 뭐라고요? be busy ing. be caring. 올리버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데 바빴다. 이런 얘기고요. keep ing는 계속 못마다야. keep은 동명사 목적어죠. 그들은 계속 jogging. 조깅을 함께 하고 있었죠. 공원에서. wish to죠. 그들은, 우리는 소망한다. 서로를 이해하기를. to understand. 이런 얘기죠. 서로를, each other가 서로죠. 서로 이해하는 것을 소망한다. 행복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못마기 위해서. 부사정용법의 목적. 부사니까 있으나 말합니다. 빼도 말이 돼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싶다. 이해하기를 소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답니다. Feel like ing. Don't니까 나는 너와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결심했다. Take a bus. Decide to죠. 버스를 타기로 결심했다. To school 학교까지입니다. To가 뭐야? 까지죠. Deny. Deny는 동명사 목적어입니다. Deny ing야. 그는 내 돈을 훔친 것을 부인했다, 부인하다, 이런 얘기고요. 마인드는 동명사로 교체하죠. 너는 꺼리니, turning on입니다, turning on. 라디오 켜는 것을. agree to, 동의하답니다. to change. 나는 동의했다, 스케줄 바꾸는 것을.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이요. Can I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Fall in Love With가 사랑에 빠지다죠. 제시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러블리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맞습니다. Can not help falling in 못마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이요. 이 컴퓨터는 지금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need라는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오잖아요. 그럼 수동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합니까? 업그레이드 되어줍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being updated가 돼야 돼. 이해가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 말 잘못했습니다.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같은 거야. This computer needs to be upgrade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시켜 업그레이드 되어줘. 업그레이드 되어질 필요가 있다 해서 원래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Bing upgraded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need 다음에 동명사가 능동형이 와도 의미는 무슨 의미다? 수동의 의미다. 무슨 의미다? 이렇게 안 쓴다고. 얘처럼 안 쓴다고. 얘가 맞는데 원래대로 하면 얘가 맞아. 수동의 의미는 이거에 맞는데 능동형을 써서 수동의 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being upgraded라고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해하죠? 근데 to 부정사는 그렇게 써야 된다. to 부정사는 수동으로 써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need라는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와 동명사 둘다올수 있는데 동명사는 능동 자체가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고 to 부정사는 그대로 수동을 쓸 때는 수동태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Let's go shopping. 쇼핑 가자. 뭐 하기 위해? 너의 재킷을 사기 위해. 야, 재킷 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쇼핑에 가죠. 동사 꾸미니까 부사중폐 목적이라고 못마기 위해서 병과 후에. 이해 갔습니까? 다음이요. What do you say to ing? ing 붙여야 됩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뜻이 뭐라고요? What do you say to ing가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이 to가 전치사란 얘기야. What do you say to ing? 적고 있냐? 안 적고 있죠. 빠가죠. It is no use ing. 뭐뭐 해봐야 소용 없다. 그에게 그것을 말해봐야 소용없어. 왜냐하면 그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will이라는 조동사는 약간 고집이 있어. 고집.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고집이 있다고. 이해 갔죠?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해봐야 소용? 다음이요. 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과 신문 읽는 것을 좋아한다. A, B 둘다 아니야? 둘 다? Both. 왜 나오죠, 갑자기? 엔드가 있는데요? 아, 우표를 수집하는 것과 엔드가 아니군요. 그게 좋아한다. 야, 수집하다가 뭐야? 컬렉트죠. 근데 이제 동명사를 목적 취하고 투부정사 둘다 목적 취합니다. Collecting stamps and reading. 뭐라고요? Reading newspaper. 투부정사 써도 돼요. 근데 사실 동명사를 더 선호해요. 사실 내가 약한 사람을 볼때 나는 항상 뭐 하죠? 노력하죠. 그들을 도우려고 뭐 해? 노력한다. 시도하기보다는 노력한다가 더 낫죠. 이해가요? 다음이요. 틀린 곳을 찾아라. 엑서사이즈는 동사야. 명사도 있지만 운동이야. 운동하는 것이야. 엑서사이징, 엑서사이징. 주어가 되려면 이건 지금 여기서 묻는 거는 좀 문제가 웃겨. 이거 동사로 본 거야? 뭐로 본 거야? 동사로 본 거라고. 운동하다, 알았지? 그럼 동사는 주어가 될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아니라 운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어가 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지? 명사가 되는 방법은 뭐야?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전 용법, to exercise라고 해야 되고, 동명사 exercising, ing 붙여준다고. 지금 우리 뭐 배워? 동명사 배우니까 exercise, ing 붙이라는 얘기, 알았죠? 이해가? exercise를 뭐로 바꿔? exercise. 대문자로 씁시다. exercising으로 바꿔야 돼요. 다음. 몸매에 대해 걱정하다가, 이제, be worried about이, about까지 써주고요. 시험을 치르다가, take an exam인데, 이게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take야, taking이야. taking이 돼야 된다, 이런 일단, 기본형이 뭐야? be worried about. 다음에, 동명사. about이 전치사니까. 야, there is, there are는 주어동사가 바뀌었다고 했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뭐뭐가 있다 이런 얘기야. 많은 방법이 있다. 뭐 하기 위한 방법. 이 way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다 형사전 용법이야. 공부하기 위한 방법. 방법이라 명사꾸미 주니까 무슨 용법? 형사전 용법. 1시간 동안 공부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다. 뭐 하는 거죠? 아. 사용해라. 차트와 도표, 다이그램을. 봐. 유주는 딱 하면 떠오르는 게뭐 있었어? 유주 뒤에 투부정사는 부사전 용법의 목적이랬지. 부사전 용법의 목적이 해석이 어떻게 돼? 못막이? 대답 안 하는 거 같아. 딴 생각 안 해도. 해석하라고 씩 물어보잖아, 이씨. 부사전 용법의 목적이 뭐냐고, 새끼야. 해석이. 딴 소리 하지 말고, 새끼야. 못막이 위해서라고, 못막이 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야. 얘가 유지자면 투부정사 본다. 못막이 위해서 사용한다. 차트와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라고. 뭐하기 위해서? organize. 이게 뭐야? 조직하다, 정돈하다. 너의 노트를 정돈하기 위해서 organize. 야, 정돈하기 위해서, 조직하거나 정돈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사용하지. 사용하다가 동사 꾸미니까 부사전 용법이 뭐라고요? 목적이라고요, 못막이 위해서. 다음, 누렇게나 설명하려고 너의 답을. 누구에게? 너의 친구들에게. 봐봐. 이게 보면 해석이 꼭 뭐처럼 됐냐면 사형식처럼 돼. 못막에게 못막에서 설명하다. 봐? 설명한다. 너의 답을.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그냥 전치사죠. 뭐라고요? 친구들에게. 원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안 쓰고요. explain은 삼형식 동사예요. 몇 형식? 설명해라. your friends, 너의 누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뭐를? your answers, 너의 답을. 그러면 꼭몇 형식 같아? 설명해라, 설명한다, 너의 친구들에게,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 너의 답을 직접 목적어, 사형식 같지? 근데 explain은 몇 형식 동사라고요? 3형식이니까 목적어가 두개 오면 돼야 돼. 안 되지. 하나 해야지. 그래서 여기다 간접 목적 앞에 뭐를 붙여? to를 붙이면 얘가 전명구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전명구는 수식어에 있으나 만화에서 이렇게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인 거라고. 너의 답을 설명해라, 너의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야. 근데 너의 친구들에게가 뒤로 간 거야. 어디로 간 거야? 뒤로. 여튼간에 얘는 몇 형식? explain 동사 외워야 돼. 3형식이라고. 몇 형식? 3형식. 그리고 얘는 to가 온다고. 이 to your friends는 전명구에 미스나 많아. 네? 3형식 같은 거 있지. 우리 문법책 있잖아, 3형식. 5형, 3형식 할때 배워. 거기 3형 나왔어. introduce, 뭐, 소개하다, 뭐, 이런 동사들은, 뭐뭐에게 뭐뭐 소개하다. 꼭 4형식처럼 보이지만, 3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앞에 to를 붙여줘야 돼. do not stay up. stay up은 늦게 이제 자지 않고 있는 거 stay up이라고 그래. 밤새 자지 않고 있지 마라, 공부하기 위해. 그리고 좋은 잠을 가져라. 답 나왔고요.
이미지는 동명설목조체예요. 나는 상상했다. 하늘을 나는 것을. 그녀는 그만뒀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퀵도 동명설목조체하고요. 벤은 보고 있다. TV를. 이건 진행형이잖아. 뭐만은 중이다. 진행형은 뭐라고 했죠?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 이제 그 ing를 현재 분사로 하겠다고. 뭐라고 했다고? 미니는 좋아한다. 사진 찍는 것을. 나의 취미는 축구하는 것이다. 뭐가 축구하는 거야? 나의 조건과 보호죠. 주어보가 지금 같애 안 같애? 같으면 이 보호를 명사 취급해, 형용사 취급해. 명사 취급하니까 동명사라고요. 아시겠죠? 3번만 현재 분사입니다. 자, 18번입니다. I am leaving for France for my summer vacation next Wednesday. 형태는 진행형이지만 이제 왕래 발치학 동사라든가 굳이 왕래 발치학 동사라고 하지 않아도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진행형이 뭘 나타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떠나고 있다가 아니라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Leave는 무엇을 향해 떠나다거든요. France를 향해 떠날 것이다. 나의 여름 방학을 위해 다음 휴일. 그 뭐라고 했고요, 테드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난 잊지 않을게. 그러니까 뭐 잊지 말라고 한 거죠. 2번인가요? 기억해라, 나에게 엽서 보내는 것을. 이거겠죠? 1번도 되는데, 1번은 답이 되려면, 잊지 마, 나에게 편지 보내는 것을. 아직 보냈어, 안 보냈어? 미래형이기 때문에, to send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번도 답이 돼요.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다음. 나는 희망합니다. 호프는 투부정사 목적자체 하죠? 과학자가 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나는 좋아합니다. 편지 쓰는 것을. 러브는 둘다 목적자체 하고요. 지훈이와 나는 연습했습니다. 기타 연주하는 것을. 동명사는 목적자체예요. 뭘 목적자체예요? 프랙티스는 동명사니까 ing가 와야죠. 비기는 둘다 목적자체 하죠. 그녀는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포기했다. 컴퓨터 고치는 것을 동명사 목적어하죠. 기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은근히가 주어져 건강에 좋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동명사니까 이제 주어잖아요. 주어니까 명사가 돼야죠. 명사가 되는 방법은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일어나다가 영어로 뭐야? Get up인데 동명사니까 getting up in the morning. 어울리가 빠졌네요. Early. Getting early in the morning. 비교포 문맛이 유익하다. 너의 건강에 유익하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Get up이 동사 일어나다인데 주어가 된다는 건 명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뭐 have difficulty ing, have a hard time ing, have trouble ing 이런 얘기죠. 그들은 일단 주어를 찾고요. 어려움을 겪다는 관용적인 거야. have difficulty가 있으니까 difficulty 외워야죠. ing 뭐 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solving. 문제, problem. 이 문제, this problem. 이건데요. 이제 확인해야죠.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여기 진행형이 있어요. 겪고 있다니까 진행형으로 쓰라는 거. 아, having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아, having. 겪고 있다. 근데 기본형은 뭐라고요? Have difficulty ing. 이해갔죠? What's your hobby? 네 취미 뭐야? 나는 영화를 뭐 하는 거? 보는 걸 좋아해. What's like는 둘다 목적어하죠. 둘다 목적어합니다. 일단 watching이 돼야 되고요. To watch 주세요. 그다음에 being interested는 뭐야? 뭔가에 흥미가 있다지. 근데 전체로 끝났으니까 동명사가 와야죠. 로맨틱한 영화 보는데 흥미가 있다. 이해하십니까? 공통으로 걸리는 건 마칭이죠.
위에 거는 투 와치도 되지만 밑에 거는 와칭만 되기 때문에 이해갔어요? It was very sunny this morning. 오늘 아침 매우 날씨가 맑았어. 스스로 나는 생각해 뭐에 대해서 산책하는 것을 생각한다. 강아지와 함께 It's think of, think about 전치사죠. 뭐에 대해 생각하다. 전치사니까 동명사 taking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돼? taking 다른 것은? 낮잠을 자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One of the 최상급 무슨 명사? 복수명사. 뭐 하기 위한 방법이야? 이 기다리다니, 임마? 쉬기 위한 방법. 형사전용법이죠? 명사꾸미주니까. 주어는 품사가 명사니까,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죠. 야채를 먹는 것은 너의 건강에 유익하다. 비고포 유익하다. 주어니까 동명사죠. 엄마는 항상 말한다. 이 말하다는 목적어라고 목적어의 초보정사와 뭐하도록? 내가 보도록. 이때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야. 목적어가 뭐라고? 오형식에서 의미상의 주어. 주어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 은는 이 가라고. 목적어가 을을이 아니야. 은는이 가야 여기서는. 왜? 의미상이 뭐니까? 주어니까. 이 목적보호의 의미상의 주어야. 봐. 엄마는 항상 말해. 내가 보도록. 뭘 봐? 지루한 뉴스. 지금 지루한이라는 이 ing가 뉴스란 명사를 꾸며주지. 명사 꾸며주는 거 뭐라 그래? 형용사. 형용사는 뭐야? 현재 분사. 뭐라고요? 현재 분사죠. 명사로 시키니까 뭐라고요? 현재 분사. 아, 카우치. 소파에서 자고 있는 소년이 나의 딸이야. 지금 얘도 못 꾸며줘. 앞에는 걸이라는 명사 꾸며주지. 자고 있는 소녀. 명사 꾸며주는 뭐라고? 형용사. 형용사는 뭐라고? 현재 분사. 탐은 즐긴다. 수행하는 것을. 인조에는 동명사 목적을 취하죠. 다음이요. 언제 너는 끝냈니? 리포트 작성하는 것을. 피니시 동명사 목적을 취하고요. 나의 일은 바로 영어를 중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나의 일과 영어를 중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같죠? 같으면 이 보호를 동격이라고 해서 동명사라고 했죠? 주어보호 같으면 이 보호가 명사라고, 명사보호라고, 그래서 동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번 여름 방학을 위한 나의 계획은 바로 뭐야? 캐나다 가는 거야. 뭐가 캐나다 가는 거야? 나의 계획이. 주어꾼이니까 보호죠. 지금 주어와 보호가 같아, 안 같아? 같으면 이 보호가 명사죠. 명사면 동명사라고요. 이해가요? 이거 진행형 아니야, 이거? 이해가요? 네. 나는 인정하지 않았어. 그가 그의 숙제를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했어. 그가 그의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이건 진행형이죠. 그가 그의 숙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행형은 뭐야? 진행형. 진행형의 ing는 뭐라고 했어? 현재분사라고 했잖아. 진행형의 ing는 뭐라고? 현재분사. 얘가 틀렸죠. 4번이. 4번이 아니구나. 5번이구나. 야, be tired, 싫증 나다. 피곤하다가 아니라 뭐야? 싫증 나더라고. 뭐 하다? 어부가 뭐니까? 전체사 다음에 뭐가 와? 명사나 동명사 온다고. 그의 질문에 답하는데 실증 난다 이런 얘기야. 동명사니까 서로 다르죠, 5번. 이해 갔어요? How about ing? 못 마는 게 어때? 버스탑에서 만나는 게 어때? 만나다 이제 전치사 되면 동명사가 오고. 그녀는 지금은 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진행형이지 뭐 말하는 중이다. 진행형은 뭐라고 했어? 현재 전사라고 했잖아. 나의 취미는 자전거 타는 거야. 뭐가 나의 취미가 주어꾼이니까 보호인데 이때 나의 취미가 자전거 타는 같죠? 같으면 이 보호를 명사 취급한다고. 그러면 동명사라고. 그들은 들었다. 이게 지각동사죠? 그가 놀이하는 거 욕실에서.
지각동사는 목적보에 동사 ing 오는데, 목적보에 오는 ing는 원래 동사 ing가 세 가지가 있잖아.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 근데 목적보에 ing는 현재분사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야, 자고 있는 아이가 나의 조카야, 남자 조카야. 아이라는 명사구문이죠. 명사구문 중에 형용사지. 형용사일 때는 현재분사라고 했어. 잠자고 있는 아이는 나의 조카다. 뭐뭐에 흥미가 있다. 흥미가 있다는 be interested인데 이 in이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는 전명구라고 적어봐. 동명사. 쿠키를 베이킹, 굽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다 동명사고 현재분사가 몇 번이야? 어? 다 현재분사네? 1번 A와 C만. 어, 잠깐만. 동명사. 1번 동명사. 2번 현재분사.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분사, 동명사. 어떻게 하라는 겨? 다른 것끼리 쫙 지어진 거? A, B는 다르잖아. AF는 같아? B, D는 같지, 현재분사. CF는 같아, 동명사. D는 같지, 현재분사지. 다른 건 1번 있네. 희한하네, 문제. 이해가세요? 이해가? 아까 진아이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서 부인하다. 나는 마술쇼를 보는 것을 부인했다. 봤던 것을 부인했다. 마칭입니다. 지난밤. 이해가죠? 중국어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농구하는 것은 항상 재밌다. 농구하다가 영어로 뭐야? Play basketball인데 주어니까 playing basketball. 이게 주어 동사 구어죠. 다음. 너는 그에게 내일 전화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는 기억해야 한다. You should remember. 그에게 내일 전화하는 것을. 전화했어, 안 했어, 아직? 미래음일 때는 to, 그걸 힘이죠. 얘가 전화할 것을 기억해. 전화했던 것을 기억하려면 콜링이 돼야 된다고, 과거음이니까. 얘가 다음이요. 마인드는 동명사 목적 취하죠. 틀린 거두개 찾기. 나는 꺼리지 않는다.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을 해서. 기빙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왜요? 마인드는 동명사 목적으로 취한다고 이 새끼야. 녹화되고 있는데 씨. 야, violate 위반하지 마. 너는 위반해서는 안 돼. traffic regulation 뭐를? 교통 규칙 규제를. used to는 뭐야? 뭐만 하곤 했다지. 나는 끝내곤 했다. used가 뭐라고? 뭐만 하곤 했다. finish는 뭐를 목적으로 취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설거지하는 것을 끝내곤 했다.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 이해가요? used가 뭐라고? 뭐뭐하곤 했다. 이건 조동사 취급해. 끝내곤 했다. washing the dishes. washing이야. 왜? finish는 동명사 목적어니까. how about ing? 뭐뭐하는 게? 어때? go ing가 뭐야? 기본형 go ing. 뭐뭐하러 가다지? 수영 가는 게 어때? 근데 전치사 어부,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거 맞죠? 나와 수영 가는 게 어때? 이번 주말에. 균형 잡힌 식사하는 거 선에서 동명사가 좋습니다. 중요하다, 너의 건강에. 틀린 거두 개죠. 다음. 항상 원, 투죠. 뭐라고요? 원, 투. 뭐 이거? 바른 거. 나는 부산에 가고 싶어. 나는 좋아한다, 밤에 자전거 타는 것을. like는 둘다 목적 취하죠. riding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 Would like to죠, 항상. Would like to가 뭐야? 뭐 하고 싶다? Want하고 같은 거야. Would like to하고 뭐 같아? Would like to drink. 이 to가 있어야죠. May upset. 화나게. 너의 이웃을. 너의 이웃을 화나게 할지 몰라. May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제 주어가 필요하지. 주어는 명사가 돼야지. Yelling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소리치는 것은. 얘들이 소리치던데. 주어가 되려면 명사가 돼야 되니까 동명사 yelling이 돼야 된다고.
집에서 소리치는 것은 화나게 할지 모른다, 너의 이웃은. 야, be used to ing, 뭔 말인데 익숙하자지.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performing, ing 붙여야지. 이해가요? be used to ing가 뭐라고? 뭔 말인데 익숙하다. 이해가? 응? 31번 보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게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책 읽는 것을 끝냈다. 동명사무 조치하죠? 동명사무 조치하죠? 동명사무 조치하죠? 동명사무 조치하죠? 얘는 뒷사이즈는 투부정사무 조치합니다. 안 됩니다. 지난 토요일 책 읽는 것을 끝냈다. 책 읽는 것을 즐겼다. 포기했다. 계속 책을 읽었다. 키바인지는 계속 목마다요. 얘가? 니나의 학급에서 오늘 그들은 디베이트, 어떤 토론을, 논쟁을 가졌는데, 주제는, 뭐야, 이거. 주제는 뭐였어? Using smartphones. Using smartphones. Smartphones in the classroom. 비동사는 보어가 와. 비동사는 뭐가 와? 보어. 주제는 뭐였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었다. 뭐가? 주제가. 주어 그러니까 보어지. 주제와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같아, 안 같아? 같죠? 같으니까 동명사라고. 이해가? 학급은 나눠졌어. 나눴어, 나눠졌어. 성태니까. 나눠졌어. 두 그룹으로. 이해합니까? 습관을 가졌어. 어떤 습관이냐면, 이 어부가 전치사 동격이죠. 전치사다면 동명사고입니다. Being lost, 잃어버리는 습관. 아, insert, 뭐에 사로잡혀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잃어버린다는 건멍 때리는 거예요. 이해하여? 이 전치사니까 동명사 빙의하죠. Being lost, in thought. 생각에 잠겨 길을 잃다는 얘기는 멍 때리는 거야. 멍 때리는 습관이 있다. 그는 종종 단지 걸어갔다. 조용히. 뭐 없이. 어떤 것도 말하는 거 없이. 전치사니까, without 전치사니까 동명사 saying이 와야죠. 이해가요? 야, 그것은 불가능해. is은 무슨 주어? 가 주어. 투야가 진 주어. account for가 설명하답니다. account for가 뭐야? 설명하자. 맛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it is no ing야. 뭐뭇은 불가능하다. it is no ing가 뭐야? 뭐뭇은 불가능하다. 이해합니까? 다음이요. stop은 투부정사를 목조치, 아니, 동명사를 목조치하는데 투부정사가면 이건 목적 아니라 부사라겠죠. 그냥 나는 차를 뭐 하기 위해, 닦기 위해 친구들과 노는 것을 멈췄다. 뭐 하는 걸 멈췄어? 노는 것을 멈췄다. 투부정사고면 놀기 위해 멈추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대답해 줄게요. 나는 기쁘다. 그 소식을 들어서 기쁘다. 기쁘다는 이건 형사거든요? 형사 꾸미니까 부사주의법이고, 뭔 말에서 기쁘다, 슬프다. 감정의 원인이라고. 뭐라고? 감정의 원인. I thought, 난 생각했어. I thought that, 대디아를 생각한 거야. Washing your car, 너의 차를 세차하는 것이 would be easy way, 쉬운 방법일 거라고. 뭐 하기 위한 방법? Pocket money. 이 pocket money는 사실 미국 놈들은 잘안 써. 이거요? 뭐 옛날식 pocket money 용돈이란 말. allowance를 좀 많이 쓰죠. 용돈을 벌기 위한 방법. 방법이란 명사 꾸미니까 형사적용법이고요. Right, 좋아. 나는 원한다. 네가 이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은는 이가야. 나는 원한다. 네가 계속 그것을 닦기를. 목적 보자리 투부정사고요. 원트는 keep은 동명사로 목적지요. keep은 뭐로 목적지? 동명사. 계속 닦기를 원한다. 나는 원한다. 네가 계속
그것의 닿기를 뭐할 때까지, 그것이 빛날 때까지. Okay, I will, 그럴게요. 이런 얘기고요. 어법사 틀린 부분 세 군데를 써라. 아, 네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네 종류의 친구가 복수입니다. 복수니까 이즈가 아니라 뭐가 와야죠? 아가 와야 되고, 들어주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 뭐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반대들. listeners, 청취자들은, 아니, 그러니까 listener, 들어주는 친구들은, 뭘 들어? 네가 말하는 것을. 조언하는 친구들은, 네 말을 듣지 않아. 하지만, 너에게 조언을 줘. 뭐, 격려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즐겨. 인조에는 동명사목 좋죠. talking입니다. 뭐라고요? talking. 말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거. 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그 반대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너는 여전히 겨울롱이 사이좋게 지내다. 그들의 것과 그들의 것? 그들의 것이라는 건 다른 관심을 가리키는 것 같아. 다른 관심과 아니죠. 그들 말이 안 되네요. 그냥 그들과 이 전치사하면은 전치사의 목적어 대미와야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해서 답이 세 개죠. 그 다음에 talking. 그 다음에 뭐야 이거 them 그래요. 다음이요. 나가요. 야, 머스비 원마임에 틀림없다. 지훈이는 호기심이 많은 소년임에 틀림없다. 이제 얘한 명이죠. 어가 있어야 돼. 호기심 어린 아이임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고. Can I help ING 못 맞아 않을 수 없다. 그 책을 세지 않을 수 없다. Can I help ING고요. 뭐야 이거? 우리는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에세이 쓰는 것을. Practice는 동명사목 조치하는 거 맞아요. 틀렸고. 틀렸나? 틀렸고. 눈은 우리가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한다. Prevent A from B입니다. Prevent A from B가 뭐야? A가 B 못하게 하다. 눈은 우리가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고요. 뭐뭐에 대해 책임을 지다가 be responsible for인데 이 for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preparing 그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색한 거 하나 둘셋네 개죠 네개 그렇게 맞습니다. 다음이요. 다음번에는 next time 시험 공부할 계획을 세우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부정사목 조치하죠. 뭐 하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거? 시험 공부할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을 세우다 찾아보세요. 계획을 세우는 거. 플랜이죠, 플랜. 플랜은 to 부정사목 조치하죠. plan to study. 뭐에 대해서? for the exam, 시험에 대해서. 다음번에. next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잊지 마. 계획 짜는 거. 공부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 시험에 대해 다음번에 아침 일찍 그는 달려갔다. 로시. 어디로? 그의 사무실로. 그는 앉았다.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이건 문제가 둘다 목조처합니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는 둘다 목조처하죠. 편지 읽기 찾았다 책상에서 이해합니까? 아, 제안하다는 동명사목 조치예요. 나는 제안했다. 더큰 도시로 이사하는 것을 싫어하다 하는 둘다 목조치하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싫어한다. 함추는 상상한다. ING를 목조치하죠. 동명사를.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는 것을. 그는 여기 왔다.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뭐였죠? 여기에 왔다. 동사구문이니까 부사중심보의 목적 맞습니다. 부사중심보의 뭐라고요? 그렇죠. 그녀는 거절한다. 그것을 데디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리퓨전 투부정사목 조치합니다. 뭘 받아들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한다. 너는 기대하냐? 내가 못하는 것을 expect는 목적 보좌리 투부정사입니다. to do 이렇게 해야죠. to do. 파티를 위해 내가 무엇하기를 기대하냐 이런 얘기고요. 디사이드는 투부정사목 조치하죠.
마이클은 결정했다. 아이들을 서포트 지지하기로. 그 아이를 지지하기로. 기억해라. 그에게 소포를 보내는 것을. 아직 보냈어? 안 보냈어? 미대음이 맞죠? 미대음 초보정사입니다. 나는 실증나. 나는 피곤해, 매우. 나는, 노력했다. 눈을 계속 뜨고 있으려고. 눈을 뜬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고요. 맞죠? 싫어하다는 동명사목 조치합니다. 디스라이크. 헤이스는 둘다목 조치하지만, 디스라이크는 동명사목 조치합니다. 틀렸고요. 2번 틀렸고요. 2번 틀렸죠? 아, 옳은 거 3, 4번입니다. 옳은 거 3, 4번이죠. 아, 업보상 틀린 부분 두 개를 찾았어라. 우리는, 당신은 보통 마십니다. 많은 물을. 마십니까? 의사들은 말합니다. 적어도 8잔의 물을, 8잔, 8 glasses of가 빠졌죠? 8잔의 물, 8 glasses of water. 8잔의 물을 적어도 마시는 것은 하루에 동명사가 주어고요. 몸에 유익하다. 너의 건강에 유익하다. 나는 마시려고 노력했다. 많은 물을. 하지만 나는 즐길 수 없었다. 그것을 하는 것을. 인조인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doing이죠. 그것 하는 것을 즐길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내 계획을 포기했다. 야, 하기 싫어요, 이거.